안녕하세요, 필린 여러분. 오늘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 굉장한 장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딕스 스포츠 굿즈 쇼핑몰인데요. 뭐 쇼핑몰을 소개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방문할 때마다 감탄하는 곳이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신 분이라면 더더욱 놀라실 텐데요. 쇼핑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 여기서 취급하는 용품의 종류와 비인기 인기 종목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의 용품을 취급하고 있어 물건을 사시지 않더라도 구경만 하셔도 참 재미있는 곳이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역시 야구의 나라답게 야구용품이 줄지어 디스플레이 되어 있더라고요. 헬멧부터 글러브, 배트부터 보조장비까지 종류의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했고요. 가격도 고가의 선수용부터 초보용, 그리고 어린이용까지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각 운동 종목별로 한국에는 전문점식으로 되어 있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곳은 그 전문점이 하나로 뭉쳐있는 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야구용품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게 이렇게 시설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소프트볼 장비들이 있었고, 라크로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잠자리채 같은 것을 들고 하는 운동인데, 그 운동 장비 및 트레이닝 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 할 것 없이 다양한 운동 종목의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축구공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농구의 나라답게 농구 관련 장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공도 공식 NBA용부터 어린이용까지 다양했고, 일단 이렇게 꿀대까지 파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테니스 장비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걷다 보면 이렇게 다트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플라잉 디스크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은 골프 용품인데, 골프 채부터 골프화, 골프공, 골프 가방까지 골프 관련 장비의 규모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운동화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축구화, 농구화부터 러닝화 등등 많은 종류의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트랙이 설치되어 있어서 테스트 러닝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다양한 종류의 농구화를 신어보고 결국 케빈 듀란트 농구화를 샀었습니다. 이쪽은 카약, 카누 등이 있었는데요. 와, 이 정도면 정말 없는 게 없죠? 도대체 카누는 어디서 사는 거야? 하시는 분들,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낚시용품이 즐비해 있더라고요. 낚싯대부터 그물, 그리고 찌부터 미끼까지 정말 전세계에 있는 미끼는 다 본 느낌입니다. 낚싯대 종류 보이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자전거 코너가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여기서 자전거를 사기로 하였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 피트니스 코너인데 헬스 기구 및 복싱 관련 장비들, 복싱 글러브, 복싱 샌드백, 가방, 밴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가운데에는 옷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나이키 언더어머 농구복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앞에는 보시다시피 여성 운동복들이 보이네요. 레깅스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는 남성 운동복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아동복 위주로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곳은 필라델피아 거점의 4대 인기 운동 경기의 유니폼을 파는 곳인데요. 야구의 필라델피아 필리스, 농구의 세븐틴 식서스, 아이스하키의 플라이어스, 미식축구의 이글스의 유니폼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한 곳에 가서 없으면 다른 곳에 가고, 없으면 또 다른 곳에 가고, 이렇게 발품을 팔아가며 물품을 사곤 했는데 이곳은 정말 다 있어서 한번 오면 꼭 하나씩을 사게 되더라고요. 특히 주요 용품뿐 아니라 이렇게 각 종목의 트레이닝 관련 용품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비인기 종목의 부분도 많아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필드하키 스틱도 보이네요. 저는 오늘은 트레이닝 바지 두 개를 득템해서 샀었습니다. 쿠폰을 가져가서 10불 할인에 적립백이 또 10불이 있어서 두 개에 40불 정도에 샀었습니다. 오예. 오늘 딕스에 한번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